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해마루에 올라와 봤습니다. 해마루에서 올라와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해마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뒤에 파강점 보이시죠? 저 해마루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해마루거든요.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 배롱나무가 이렇게 요 나무 안에 있는 거 여기 지금 배롱나무거든요. 배롱나무 심었던 사람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롱나무가 꽃이 조금 많이 좀 피었네요. 여러분들 저는 확실히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배롱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는 백이롱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백이롱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나무를 이 달맞이 고개에 심었던 사람이 나무 기중자 있습니다. 기중자 그 사람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여러분들 대롱나무 기중자입니다. 참 이분하고 저하고는 내가 사연이 많지요. 이렇게 배롱나무가 이렇게. 그런데 송정의 거는 꽃이 안 피었어요. 여러분들 희한하지요. 저런 데는 이렇게 꽃이 해마루의 거는 오늘 이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. 제가 이렇게 배롱나무 자, 지금부터만 제가 요 해마루 팔각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해마루 팔각정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해마루 팔각정입니다. 위에 사람들 때문에 한번 잠시 멈추고. 자, 해마루 정상 쪽에 제가 올라왔습니다. 해마루 정상 쪽에서 지금 요 청사포 쪽으로 바다를 보고 여러분들 계십니다. 해무가 참 보기에는 너무 좋네요. 그쵸? 자, 여러분들 경치를 한번 보실까요? 소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안 크면은 이 그림 자체는 더 보기 좋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 야, 또 요런 데서 그림 그리면 멋지겠는데. 날만 좋으면은 저 영호동까지 다 보입니다. 영호동 초대바위도 보이고 섬에 있는 초대바위도 보입니다. 지금 오늘은 해무가 많이 끼서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. 참 제가 옛날에 요 근무하고 할 때가 좋았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일할 때가 좋았었습니다. 지금
나무들 살짝 돌아가면 조금 어지럽지요. 아, 여러분들이 지금 저 조그만하게 바다 보이는 데가 있잖아요. 바다 보이는 데가 지금 송정입니다. 저기가 송정입니다. 아, 배롱나무 진짜. 배롱나무 진짜 많이 컸다. 진짜 배롱나무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배롱나무 기증자하고는 저하고는 진짜 둘도 없는 진짜 나 행제같이 지냈습니다. 제가 자 여러분들 제가 영호동 쪽으로 저 청사포에서 영호동 쪽으로 그림을 한번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한번 더 보십시오. 한번 더 보시면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진짜 너무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너무 보기 좋네요.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으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영호동까지는 다 보이거든요. 날만 좋으면은 해무가 안 깨서면은 영호동까지는 다 보이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제가 내려가면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내려가 봅시다.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잡아야 돼요. 여러분들 옆에 안 잡으면 앞에 잘못하면 굴러갑니다. 저는 눈이 안 좋았어. 해마루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해마루가 제가 지금 햇살이 반사가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내려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면서요. 자, 여기에 조금만 가다가 보면은 계단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 계단 쪽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저는 이 계단 개수가 몇 개인가 잘 알고 있거든요. 제가 여기서 송정에 근무를 하면서 여기까지도 맡아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. 이 공사할 때부터 해가지고 다 알거든요.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계단을 계속해서 한번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단이 꽤 많지요, 여러분들. 여기 한번 올라오면은, 저는 이제, 그래도 뭐, 뭐가 좀 이탁할까, 이제는 좀 숨이 달랑달랑, 이제
숨이 좀 찹니다, 여러분들. 아따, 계단이 너무 많아서. 근데 계단이 너무 많지? 짠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해마루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, 해마루 여기에도 제가 송정하고 두 군데나 맡아서 일을 하고 일할 때 참 그때만 해도 참 좋았죠. 제가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